CF 무슨 CF 찍으셨어요? 광고인데? 네. 몇몇님이나 김연아 씨랑. 아, 김연아 선수랑. 강사지 뭐랑. 무슨 광고요? 에너지 광고 뭐. 아. 부러워하고. 아. 아 당연히 다 부러워하지.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본 건데 누구나 보고 싶어 하잖아. 그거는 근데 연아 씨는 광고를 찍으려고 영광이지 뭐나. 나 광고의 영광이지. 아이고. 김연아 님이랑 광고를 찍고. 드라마는 김희선 씨랑 찍고 있고. 김희선? 어, 김희선. 오, 김희선 씨랑. 신강학교 끝나고, 시파티 하는데, 네. 아, 누가 잘 봤다고 이렇게 막 사연이 너무 많았어. 네. 그랬다고 이제, 그러니까 맥주 한잔 주시는 거야. 네. 어떤, 여자분이? 어, 어떤 수지 씨가. 아. 이런 애가. 큰일 났습니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니 전혀 상관없는데. 아니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. 어 그렇지 영광이 다 김유치. 김희선 씨랑 찍으시는구나 드라마를. 새로 들어가신 게? 응, 뭐 그것도 같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. 네. 그래서 뭐. 좋죠. 아 네, 성격 너무 좋고. 털털하고. 털털하고. 너무 좋지. 꼭 배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눈길 가고 이런 사람 없어요? 지원했으니까 한번 일하고 싶어. 없어. 진짜 웃긴 건, 저 손금을 보고 1년에 왔는데, 그런 자. 결혼한다고 하면, 모르지, 뭐,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. 아, 그럼요. 당장 만날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솔직히, 이건 우리가 남자로서. 그야말로 뭐, 김연아 씨, 김희선 씨, 뭐,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이러면, 이게 눈이. 맨날 그런 사람들 보고 이러니까 그냥 혼자서만 이게 눈 높아지죠. 그러니까. 네? 쓸데없이. 사실 그게 제일 슬픈 건데. 그렇지. 그죠. 저도 진짜 슬프거든요. 괜히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가지고. 그게 너무 슬퍼. 나랑 크게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. 그냥 나 혼자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. 아니, 그. 아니,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? 뭐, 그런 것도 별로 생각하는 건 없죠. 좋아하는 스타일. 그런 것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아. 그냥 미인. 아니, 그거 아니고. 그게 못 찾는 게, 그게 안 되지. 미인이라니. 미인한테 가서? 아니, 왜? 만나게 생겨서. 아니 미인 만나실 수도 있죠. 뭐 미인 만나면 안 돼요 형. 아, 안 된다. 근데 이상해. 미인이랑 웃기잖아. 야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가겠다 이런 소리. 아이 그런 거 아니고 모르겠어. 뚜렷한 게 아니라 쟤네 더 막연해지는 것 같아 그냥. 맞아요. 막연해지지 않아 그냥? 막연해.